이어서 수원 FC 위민의 최소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최소미 선수 안녕하십니까? 네, 최소미 선수 지난 경기에 정말 멋진 헤더골을 넣으면서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득점을 했을 당시에 기분이 어떠셨나요? 골 넣었을 때 너무 기뻤고, 또 은하가도 되게 볼을 잘 넣을 수 있게 줬던 것 같아요. 네, 동료 선수를 칭찬하는 겸손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. 최소미 선수는 어떤 팀에 가든 항상 리더십이 좋은 선수로서 평가를 받았는데 후배들이 그만큼 정말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. 최소미 선수 리더십의 비결이 있을까요? 다른 리더십은 없는 것 같고 애들이 또잘 따라주는 것 같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은데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또 후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. 현재 리그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가 펼쳐지겠습니다. 리그 후반기 최소미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까요? 일단 실점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원 FC 위민의 팬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응원 펼쳐주고 있습니다.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최소미 선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최소미 선수였습니다.